부모 와명이시든 부수청지인이라 부모님께서 누워서 명하시거든 머리를 구부리고서 이것을 들을지니라. 좌명계청하고 임명입청이니라. 앉아서 명하시거든 꿇어 앉아서 들을 것이고 임명입청 서서 명하시거든 서서 들을지니라. 자, 부모님이 날고 드시거든 나가고 외출하거나 들어오거나 외출해서 들어오시거나 하면 매번 매양 반드시 일어설지니라. 부모님이 날고 두고 하는데 그냥 자기는 뭐 아무 짓뭐 다른 짓 하고 하면 안 되겠죠. 반드시 부모님이 바깥을 들고 날고 할 때는 잘 다녀오세요.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야지 마땅하겠죠. 헌물부모에는 괴이진진이라. 자, 부모님에게 물건을 드릴 때는 괴이, 꿇어 앉아서 공손하게, 공손한 자세를 의미하겠죠. 진지, 여기서는 나아갈 진자보다는 드린다라는 드릴진, 아니면 올린다, 윗사람한테 물건을 이렇게 올린다 할때 올릴 진자로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갈지자가 아니라 부모님에게 드리는 물건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요 대목에서 헌자는 여기 범호 밑에 이제 뭐 손역자 해가지고 여기 가마솥이라고 일렀는데 우리 가마솥 시루떡 이게 범의 모양을 한 그런 시루. 시루에다가 요 희생의 개의 피를 묻혀가지고 신에게 음식을 올리는 그런 글자를 말합니다. 우리 제사 지낼 때 보면은 뭐, 그 축문에도 많이 나오는 글자지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물건을 드릴 때는 이런 정성과 공경함이 곁들여져야 한다는 말씀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필 곡지 하시고 반필 배알이니라. 여기서 알릴 고보다는 알리는 건 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말만 하고 가는 거고 여기서는 알릴 고보다는 청할 곡자가 해석에 더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청하다는 것은 내가 알리면서 허락을 받는 거겠죠. 내가 나갈 때는 어디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허락을 받는 거죠. 근데 허락이 안 떨어지면 못 가는 거고, 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출필곡지하고, 나갈 때는 반드시 이렇게 청하고서 가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절을 하고 아랜다. 여기 아랜다는 거는 내 모습을 보인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디에 나가서 외출했을 때는 내 몸이 아무 이상 없이 잘 돌아왔음을 갖다가 나타내서 보인다는 뜻이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불역방하고 유필유방이니라. 자, 나가매, 밖으로 나가매. 이제 뭐 나간다는 거 외출도 되고 놀러 나가는 것도 다 되고 그러겠죠. 방소를 바꾸지 말고, 방소를 나갈 때는 일정한 방소를 정해두고, 어디 어디 다녀오겠다든가, 어디 어디 있겠다든가, 이렇게 방소가 분명히 해야죠. 그러면서 도서관 간다고 해놓고, 뭐 엉뚱한데 뭐 놀이터라든가 게임장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방소를 바꾸지 말고, 유필유방, 놀매, 반드시 그 방소에 있어야 한다. 만약에 서쪽으로 간다고 알리고서 불복동항 동쪽으로 가서 돌아오지 말라. 서쪽으로 간다고 해서 해놓고는 동쪽으로 돌아오면 안 되겠죠. 그렇게 만약 속이면 평생에 한 번을 속이더라도 그 죄는
태산과 같다 이 말이에요. 산과 같이 엄청나다. 자, 음식이 비록 나쁘더라도 여지. 여기서 지는 음식 수확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것을 주시면 반드시 먹는다. 자, 의복 수확이라도 여지 필착이니라. 의복이 비록 나쁘더라도 주시면 반드시 이것을 입는다. 의복 대해, 의복과 허리띠와 가죽신은 물실, 잃어버리지도 말고 물열, 찢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자, 시자 친척에는 어버이 곁에서 모시고 앉을 때는 물로 책임하고 성내서 다른 사람을 꾸짖지 말고 물려 인투하라. 부모 우지신이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싸움을 하지 말라. 부모님이 이것을 근심하느니라. 자, 시자 친전, 어버이 앞에서 모시고 앉을 때는 걸터 앉지 말고 누워 있지도 말라. 슬전 물자 하고 친면 무랑하라. 어른 무릎 앞에 앉지 말고 어버이 얼굴을 빤히 쳐다보지 말라. 부모 육아, 부모님에게 허물이 있으시면 간하되 거스리지 말고, 만약 간하되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면 기뻐한 즉 다시 간하여야 되느니라. 부모님이 이것을 사랑하시거든 기뻐하고서 잊지 말고, 부모님께서 이것을 미워하시거든 두려워하고서 원망하지 말라.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